안녕하세요. 독구독입니다. 오늘은 DM과 댓글로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던 제가 머리 길렀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머리 기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앞머리는 여기까지 오고요. 뒷머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옵니다. 머리를 안 말려가지고 머리가 무겁네요. 머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는 2020년 12월 2일 아이비리그컷 상태에서 기르기 시작해서 오늘 정확히 584일째 기르고 있습니다. 머리는 기르기 시작하고 현재까지 커트나 다듬는 것 포함해서 한 번도 자르지 않았고요. 곱슬이라서 4달에 한 번씩 볼륨 매직 말고 그냥 매직만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흰색 머리들은 염색 아니고 붙임머리로 브릿지만 넣은 거고요. 역시나 커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머릿결 관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머릿결 관리는 딱히 따로 하는 건 없고 샴푸랑 린스만 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머리 감기 전에 머리 빗고 감는 거랑 머리 감고 나와서 바로 머리 빗어주는 거 정도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지존 극복하는 방법에 알려드리자면 사실 전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더벅머리 상태로 대로 놔두고 다니거나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밖에서는 확실히 모자 쓰고 다니는 게 이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 다이소 머리띠 이거 가지고 앞머리 넘겨서 고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머리 기르고 나서 묶이기 전까지는 머리가 정말 안 자란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동안 거울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거울을 보게 되면 얼굴이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얼마만큼 자랐나 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거울은 가급적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DM으로 본인 사진 보내면서 잘 어울릴까? 라고 물어보시거나 댓글로 어떻게 생겼는데 장발 잘 어울릴까요?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냥 기르고 싶으면 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얼굴형에 맞는 머리 스타일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 따지고 살면은 머리 스타일 할수 있는 게몇개 없잖아요. 그래서 총 정리해드리자면 기르고 싶으면 얼굴형이나 얼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길러라. 머리 기르는 동안은 머리 다듬지 마라. 밖에선 모자 쓰고 다니고 거울 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이쁘고 편하게 빨리 기르는 방법은 없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관련 질문 있으면 이제 이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고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